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할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해그린님이 수요일 날 되면 뭔가가 올릴 것 같아서 그거를 신청해 놔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써 보내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물건이 없, 뭐 특별히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는 언니가 해그린, 이것 좀 해봐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 물건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뭔 소리지 싶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이 언니가, 한촉 하네? 이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원종하고 교배종하고를 구했어요. 구했는데, 요 아이들은 지금 각각 다 달라요. 하나하나가 다르고 같은 게두 가지가 없어요. 비슷한 거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조금 슬럼프도 빠졌어요. 저 나름 열심히 하고 봉사했는데 구독자 안 느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3,000명이 되면 그냥 그때 기간에 주어졌어요.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한 메이커는 안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 24K 팩이에요. 저뭐 하죠? 해그린의 지금 원 직업은 뭐죠? 피부 관리사, 아로마 테라피스트, 마사지사 이런 말들이 있고 해운대 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나름 조금 규모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를 구입하시는 분에게 요거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요거는 마스크팩이에요. 24K 골드. 앰플로 되어 있는 마스크예요. 이게 지금 제가 5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시중가는 3만 원이고, 타 업체에서는 이게 보통 5만 원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요게 26개인데, 26개에 하나씩 드릴 수 있는 분량은 돼요. 제가 실러리아나 5월 중순에 하면서 20개 정도를 하면서 요거를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먼저 와 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교배종도 있고 그래요. 이 아이는 슈퍼댄스 퀸이라는 아이예요. 꽃은 지금 제가 없어서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힘든데, 그걸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올리기에는 제가 용량이 안 돼요. 지금 용량 부족이에요. 요 앞에도 영상을 올렸는데 또 문제가 됐었고,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이 아이는 비올라 인디고에서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질것 같아요. 피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비올라 인디고. 비올라 인디고인데도 그 컬러들이 조금씩 달라요. 요 아이는 꽃대가 길죠. 그러면서 코알로사 교배예요. 이 아이는 코알로사 교배라고 꽃대가 조금 길면서 꽃이 왜 동그랗지 않고 약간 뭉툭한? 이 아이는 조금 더 빨간 쪽에 가까워요. 네, 그게 있고요. 근데 꽃을 봐야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건데 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요거는 비올라 인디고. 비올라 인디고인데도 조금 더 거의 이렇게 비슷한데 뭐라 그래야 돼요? 인디고는 보라색 계열인데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요? 보라색. 보라색이 조금씩 달라요. 이 아이는 코알로도 원종이에요. 이거는 코알로도란 아이인데 원종이에요. 입장은 4장이고요. 이렇게 커요. 한 뼘. 제손 보여드릴게요. 제 손이 자그만해 보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스피오시오삭. 스페이시오사 레드. 스페이시오사인데 그 테트라스피스처럼 생겼어요. 그러면서 잎은 빨개요. 그리고 이 아이는 스페이시오사
스팟레드. 스팟레드는 보면 여러분들 C1 아시죠? C1에 보면은 꽃이 피면은 레드 점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쉽죠?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독특해요. 꽃대 한번 보시겠어요? 꽃대가 한 40cm 되겠나요? 저도 궁금해요. 한번 재볼까요? 40cm예요, 꽃대가. 여기가 40인데 지금 이렇게 40cm예요. 이 아이는 스페이시오사 블루 교배입니다. 교배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원종간 교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입장은 이렇게 찢어졌어요. 참고하시고요. 저도 이제 안 되면 제가 이제 키우면 되고요. 저도 이제 키우고 싶어서 다 했는데 이 아이도 비올라 인디고에 이거 했구나. 비올라 인디고는 꽃대가 조금 짧으면서 꽃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동그랗지 않은데 그걸 그 꽃은 제가 나중에 몇 개 더 올려드려 볼게요. 이 아이는 맨나웨이엔시스 핑크. 요거는 테트라스피스처럼 조금 느낌이 많이 그러네. 제가 방송한 게 테트라스피스이다 보니 그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스페이쇼사 카페 셀프. 보세요. 이렇게 갈색 무늬가 이거 썩은 거 아니고요. 꽃이 하얗게 피고 나면 이거 설마 자국 아니겠죠? 꽃이 피고 나면 갈색 점처럼 이렇게 찍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물건 파악이 안 됐고,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비올라 알바. 하얀색. 알바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라는 뜻이에요. 알바. 그래서 하나하나를 재보기는 그래요. 근데 입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자요. 멀리서 봐도. 요 정도? 예. 요 정도? 요 느낌이에요. 예. 요거는 비올라 인디고인데, 요 아이도 보라색 계열인데, 언뜻 보면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다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코랄로사 교배인 아이입니다. 꽃은 제가 최대한 올려도 그려놓고 뭐 해그리는 안 올리는 게 그거 하니까. 이거는 비올라 인디고 교배. 이거는 사멜라 교배. 예, 교배라는 거 아시고요. 요 아이는 바스티아니 교배. 네. 요렇게 생겼어요. 잎이 얘는 휘네요. 이 아이는 비올라 인디고. 근데 비올라 인디고라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요. 걔 중에 이 꽃핀 아이 있으니까 한번 볼래요? 이 아이는 노바디 그린 이글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꽃잎이 한 장이 그 뒤에 꽃받침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꽃 모양이 우리가 보면 동그랗잖아요. 얘들은 동그랗지 않고 그런 비올라 인디고나 이런 아이도 이런 모양인데 이 보라색이 좀더 많아요. 그치? 그리고 아까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 어쨌는가? 우리 실장님이 청소하면서 버렸나 봐요. 요것도 비올라 인디고. 비올라 인디고 중에서 컬러가 다른데 그냥 넘버가 먹혀져 있어요. 1, 2, 3, 4로 넘버가 먹혀져 있어요. 비올라 인디고는 꽃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올라 인디고 4번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은 같은데, 보라색이 얼만큼 진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번호가 먹여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어요. 꽃이 피워봐야 알것 같은데요. 드래곤 트리글 교배. 다음에 이 아이는 스페이시오사 블루 카페. 그러니까 이게 블루 카페라는 아이가 아까 꽃이 하나 접는 거라도 있었는데 애가 버렸나 봐요, 실장님. 카페라떼 모카 이런 거 먹을 때 보면은 약간 그린색이 나잖아요. 그래서 꽃이 그린색이에요. 벨리나 세룰. 세룰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약간 약하게 나는 보라색. 알케리아나 뭐 이렇게 세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비올라 인디고 5번. 펴봐야 알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물건이 좋아서 언니가 이거 색은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이제 해서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스페이시오사 카페 스팟. 그러니까 하얀 꽃이 핀 바탕에 모카 골드 우리 커피 마셔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브라운 계열이 스팟은 튕긴 거죠. 점 찍은 듯이 튕겨져 있어요. 뉴 트리프린스라는 아이래요. 헤헤, 꽃도 없으면서 가감. 요거는 비올라 인디고 2예요. 그래서 보라색의 종류가 조금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꽃하고 제가 한번 최대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언니 한 분이 아니 혜들이님이 수요일 날 뭔가를 올릴 것 같아서 레나사라 하나 시키셨어요. 이제 레나사라가 저는 3만원씩 구매했는데 2만원에서 가져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그리님 구독자도 안 내는데 이벤트나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래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그냥 전체가 다, 예, 5만원이에요. 5만원. 5만원이고 택비 별도고요. 55,000원, 해서 그렇게 하면 이거가 3만원짜리 팩 하나씩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드린다라는 거는 어떠한 약속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이게 시킨 게 26개인가 그래요. 26개 요거에 한정돼서만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00명 이벤트를 했다고 그걸로 하는 것으로 하고 네네네. 그래서 요게 24K 골드팩 옆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광고하는가 싶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상품이 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 좋은 그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네, 50개를 준비를 했는데 고객님들 좀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게 이거를 어떻게 내가 구독자님들께 그거를 할까 하는 생각에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교배도 있고 원종도 있고 문의를 해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